상견례 산 사람하고 똑같이 밥 먹어요. 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랑 똑같이 해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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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요즘엔 동물들도 결혼식을 시켜줘요. 진짜? 네. 대박이다. 사람 결혼식은 당연히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선생님의 전문 분야죠. 이 영혼들. 이 영혼들 간에도 결혼식 같은 게 가능한가요? 100% 가능하지. 그리고 해줘야 정석이고. 영혼 결혼식은 말 그대로 결혼식인데 죽은 사람이 하는 결혼식을 영혼 결혼식이라고 하잖아. 근데 영혼 결혼식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뭐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었고 사고로 죽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내 명대로 못 죽었거나 원래 타고난 운명이 단명이거나 어쨌든 결과로는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은 그게 한이 되는 사람들이 그 혼백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예를 들어 이쪽 집안에는 아들이 죽었고 이쪽 집에는 딸이 죽었어. 네. 근데 나이대가 비슷해, 뭐 그리고 뭐 연상 두세 살, 연하 뭐 두세 살 뭐 이렇게 해서 궁합을 봐요. 귀신들도 궁합을 봐요. 귀신도 이혼을 해요. 영혼 결혼식을 두 분이 이제 하기 전에 사람하고 똑같이 상견례도 하고. 예를 들어 내가 부모인데 이제 자식이 이러면 영정 사진을 가지고 나가서 예. 그 며느리 될 집안의 부모랑 영정 사진끼리 마주보고 상견례 산 사람하고 똑같이 밥 먹어요. 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랑 똑같이 해주는 거야. 이쪽 이제 여자 쪽 여기 남자 쪽 이렇게 해갖고 상견례하고 식사하고. 얘는 성격이 어땠고 살아있을 때 성격이 어땠고 뭘 좋아하고 우리 아들은 어떤 스타일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자 쪽은 뭐 얘가 좀 새초롱하고 얌전하고 공부도 잘했고 요리도 잘했고 뭐 어떤 재능이 있었고 이제 어필을 해야 하죠. 그리고 영혼 결혼식 하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아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뭐 예식장 잡아서 하객 부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굿이라는 영혼 결혼식이라는 굿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이 전통성이 들어가는 거죠. 합공도 하고. 근데 되게 웃겨. 내가 싫어하는 타입인데 어거지로 예. 결혼을 만약에 시키잖아. 예. 그러면은 그 인형을 입으로 덮어주잖아. 초야 치료라고 똑같이 불 꺼놓고 방문 닫고 다 나가잖아. 인형이 이렇게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여자는 가만히 이렇게 인형이 누워있으면 남자 몸이 인형 여자 쪽으로 가든가. 근데 남자는 별로인데 여자가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여자가 반했어 뻑갔어 이러면 여자만 몸이 남자 쪽으로 틀어지던가. 이 흔적이 뭐 화장대 이렇게 정말 확 안 틀어져도 손이든 뭐든 해놓고 간 거에 비해서 반드시 이동이 있어요 결과로. 그리고 둘 다 서로 마음에 안 들잖아. 네. 그럼 둘 다 바깥쪽을 바라봐. 아, 서로 등지는 거네. 신기해. 너도 좋니? 나도 너 좋아. 막 이렇게 그게 불꽃이 튀잖아. 네. 그럼 인형들도 마주보고 있거나 아예 남자가 여자 위에 겹쳐있거나. 완전 일차. 그거 봤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아, 그래. 귀신들도 결혼해. 이렇게만 여기지 말고. 본인네들이 그런 식으로 죽어서 장가도 못 가고 자식도 없이 시집도 못 가보고 살아 생전에 그 한을 못 풀고 죽었다면 귀신이 돼서도 원지고 한증계에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 그 한이 꼬장을 지기기 시작하면 내가 애인이 안 생기고 여자가 안 생기고 결혼이 제대로 안 되고 하더라도 이별이 자꾸 파괴가 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니 죽은 사람은 한을 푸는 게, 원을 푸는 게 이제 굿이다. 산 사람은 지 한을 푸는 거야. 죽은 사람은 원진 거, 원을 푸는 거고. 그것이 한국의 굿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말고
항상 산 사람하고 똑같은 감정을 지닌 혼백이니까 우리들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로다가 좋게 풀려서 다들 복된 나날 되십시오. 네. 자, 오늘도 원을 풀어주신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 다시 한번 파이팅 하시고요. 파이팅! 네.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